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교수입니다. 오늘은 EG4K, English Grammar for Korean의 둘째 번 단계인 초급 영문법의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EG4K는 세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1단계 EG4K 100단위 단계에 기초영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EG4K 200단위에 초급 영문법, 그 다음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가장 어려운 EG4K의 3단계, 300단계인 중급 영문법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앞에서 기초 영문법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냥 어떻게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이미 해보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지난번 헌대로 오시면 되고, 혹시라도 기초영문법 강의를 듣지 않고 여기를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초급영문법 201 이 단어를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걸 좀 잠깐 멈추고 유튜브에서 EG4K 100100 이것을 검색을 하셔서 EG4K에 대한 소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거기에는 EG4K가 뭐고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어떻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EG4K를 가지고 영어법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소개, introduction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초급 영문법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은 문장의 종류입니다. 문장의 종류, 타입이죠. Type of sentence. Sentence이든지. 자, 문장이라는 것은 대개 뭡니까? 주어가 있고 수로가 있고 해서 무엇인가를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의 모임이죠. 그게 이제 구두 언어가 되건 글로 쓰이건 문자 언어건 뭔가를 갖다가 말하고 의미하는 게 있는데 그 의미를 전달할 때 일반적으로 누가 또는 무엇이 어떤가 상태가 어떤가 비동사 누가 무엇이 무엇을 하는가 또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문장입니다. 문장은 이제 단어로 되어 있죠. 단어로 되어 있어갖고 그 단어를 뭐에 맞게 문법에 맞게 배치하는데 그 단어들을 배치할 때 그 단어의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뭐 주어니 단어의 기능에 따라서 명사니 동사니 형용사니 부사니 전치사니 접속사니 여러 가지 우리가 기초영문법에서 배웠죠. 기초영문법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그 품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 품사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가 하는 걸 갖다 모든 영어 문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다섯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해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영문학자들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전부터 영어 문장 5형식이라고 5형식은 다섯 가지 형식입니다. 다섯 가지 형식이라고 해서 1형식은 좀 제일 간단하고 2형식은 1형식보다 복잡하고 뒤로 갈수록 좀 더 복잡해지는 그런 형태로 다섯 가지로 영어의 문장을 갖다가 분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분류하는 게 그 수많은 뭐 수십만 가지 문장이 있겠죠. 문장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같은 것끼리 묶어 오면은 예를 들어서 천 개를 또 묶어 오면 뭐 백 개를 또 묶어 오면 뭐 열 가지 이렇게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나눠보니까 다섯 가지의 형태로 기본적인 문장을 나눌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장 형식을 기본적으로 나눌 때는 뭘 하느냐면 주로 평서문을 가져옵니다. 평서문, 우리가 보통 긍정문이죠. 긍정문, 평서문은 일반적인 걸 진술하는 그런 문장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기초영문법에서 뭘 배웠어요? 평서문 가지고 뭣도 만들고 의문문도 만들고 주어하고 동사 바꿔가지고 또 뭣도 만들고 의문문
부정문도 만들고 낫을 집어넣고 부정문 만들었죠? 또는 뭘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뭐 감탄문을도 만들었고 명령문도 만들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모형식에 다르지 않고 평서문만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평서문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뭣도 올수 있고 부정문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문문도 만들 수 있고, 감탄문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영문법의 영어 문장의 분석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영어 문장 그 오형식이니까 그 오형식을 잘 익혀서 이걸 잘 익히면 뭐가 좋냐면은 어떤 문장을 볼 때, 아, 이 문장이 이 형식이었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책을 읽고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영어 문장을 쓸 때, 영작문을 할 때, 아, 이것은 몇 형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걸 맨날 할 때마다 1형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 배워가지고 좀 친숙해지면은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1형식 쓰고, 5형식도 쓰고, 이렇게 자기가 맞는 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 5형식을 잘 공부해 두는 것은 영어 실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5가지 형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5가지 형식이 어떤 품사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가 되는가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도 그렇죠. 나, 너, 사랑해. 그런다고 그러면 나, 너, 사랑해. 그런다고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죠? 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너를, 그 다음에 사랑해가 제일 마지막에 오죠? 아, 그래서 영어도 나가 I고, 너를, 너가 U고, 그 다음에 사랑해가 love니까, 미국 사람 만나서 I you love. 이렇게 하면은 I you love. 한국식으로. 나도 사랑한다고, 너 사랑해. I you love. 하면은 그 얘기를 듣는 미국 사람은, 얼추, 아, 저게 뭐 뜻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수 있을지 몰라도 저건 이상하다 올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요. 그러니까 영어일 때는, I love you. 나는 사랑해, 너를. 이렇게 순서가, 걔들 문법에 오면, 영문법에 오면, 국문법에 오면 어떻게 돼 있고요? 나는 너를 사랑해. 하고요. 나는 하고 주어가 나오고 너를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사랑의 동사가 뒤에 붙는데 영어는 I가 먼저 나오는 주어가 먼저 나오는 건 맞는데요. 그다음에 뭐가 나오는 대신에 목적어가 나오는 대신에 동사가 love라는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는 뒤에 넣고 그래서 I love you 해야 그 상대방의 얼굴을 붉히건 짜증을 내건 좌우건 어떤 반응을 할 겁니다. 이렇게 품사가 어떤 순서로 배치가 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형식은 무슨 품사가 주어나 또 기능이 있죠? 주어나 수로나 목적어나 이런 각 기능을 갖는 그런 품사들의 단어들이 어떤 순서로 배치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1형식. 1형식은 제일 간단한 형식인데요. 이건 주어. 모든 문장은 다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동사가 있어야 되죠. 동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어랄지 목적어랄지 이런 것들이 따라 붙는데요. 1형식은 주어고 동사만 있는 것. 동사는 완전자 동사. 동사 중에서 완전자 동사 있는 거. 가로친 것은 그 다음에 플러스 부사구 돼 있죠. 부사 플러스 부사구 온 것은 이것은 추가적으로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있어야 될건 뭐예요? 주어고 동사. 아,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때는 뭐예요? 완전자 동사를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완전 자동사, 타동사라는 건 뭐냐면 자동사는 어떤 행동으로 보면 그 행동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걸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 타동사라는 것은 어떤 주어가 행동으로 보면 다른 것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go. go는 뭐예요? I go 하면은, I go 하면은, I가 go 하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나한테 영향을 미치죠. 아이가 고우니까요. 결국 고우는 사람이 나하고 내가 고우하는 거니까요. I go 하면은 그게 나는 간다. 나는 간다. 그게 대표적인 제일 간다는 일형식 주어 동사 일형식 문장입니다. 거기다 이제 어떻게 해요? I go to the park on Sunday.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I go to the park. I go to the park. 나는 공원으로 간다. 하면은 to the park는 뭐예요? 전치사구였죠? 전치사구. 그건 뭘 수식이에요? go를 수식어죠. 수식이에요. 이렇게 문장이 좀 길어지는 것은 그 문장을 좀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붙이는 겁니다. 수식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뭣도 쓰고 형용사도 쓰고 부사도 쓰고 그렇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어고 그 다음에 부사는 동사나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어고 이런 식으로 주거니 그러니까 I go to the park 하면은 뭐예요? I go 나는 가는데 어디로? 공원으로 나는 공원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공원으로는 뭐예요? go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 go on Sunday. 두개 다. on Sunday도 뭐예요? I go on Sunday. 이걸 수식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건 이제 부사구죠. 부사구. 부사는 뭘 수식합니까? 여기에 있는 동사를 수식어입니다. 동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부사구가 추가되면 문장이 더 길어지죠. 그러니까 문장이 짧은 걸 1형식이고 긴걸 2형식이고 3형식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1형식은 뭐다? 주어에다 자동사, 완전 자동사로 된 자동사를 포함한 문장. 나중에 부사구가 몇개 붙건 안 붙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붙건 안 붙건. 예를 들어서 sun shines. sun은 shine 하면 누가? 지가 shine 하는 것이죠. shine 하면은 그래서 sun shines. 해가 빛난다. 태양이 빛난다. 그럼 태양이 빛난다. sun shines 하면 태양이 빛난다 하면 이게 완전 문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디에서 태양이 하늘에서 빛난다 하고 싶으면 거기다가 in the sky는 부사구를 붙이는 겁니다. In the sky.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다른 단어 앞에서 이를 전치사구라고 그랬죠. 전명구라고도 하고 전치사구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명구가 뭘? shines를 갖다가 수식어죠. 그래서 이런 명사를 수식어는 이런 전치사구를 갖다가 부사구라고 그럽니다. 부사구. 자, 이게 일형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형식. 이형식은 주어고 동사고 그다음에 보호인데 주격 보호. 보호는 이제 보조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she is a singer. she is 이거 제일 간단한 이형식이 이제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예를 들어서 a is b 하면은 a is b 하면은 b가 a가 바로 b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she is a singer. 여기는 a가 she이고 b가 singer니까 그녀는 뭐다? 가수이다. 그녀는 가수이다. 이렇게 주어, she, 동사, is, 비동사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주격보호. 주격보호는 뭐예요? 주어가 무엇인가를 갖다 이제 보충해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 she is a singer. 그는 가수이다. 이런 게 2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비동사 말고 feel, 나는 느낀다.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거 있죠? 오감이 뭡니까? 보고, 냄새 맡고, 듣고, 피부로 느끼고, 혀로 맛을 보고 오는 그런 오감이라고 그러죠. 그걸 five sense 오감이라고 그러는데, 그 오감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를 써가지고, 그 오감이 전달해 주는 거. I feel, 느끼는 거. 아, happy. 나는 행복하게 느낀다. 그 말이죠. 그럼 뭐예요? 나는 행복하다. 주격 보호니까 내가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I feel happy. 이렇게 어떤 주어를 갖다 하고 feel이라는 동사가 뭘로? happy를 연결시켜줘 가지고 아이가 해피하다 하는 걸이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 오감을 가지고 이 형식을 만드는 건 뒤에서 좀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형식.
3형식은 가장 많이 쓰는 형식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뭐냐면 주어고 동사에다가 목적어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주어 동사 목적 이래 그러는 타동사라고 그랬는데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다른 것에 목적어에 영향을 끼치는 걸 그걸 타동사라고 그럽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미스터 브라운 has a big cat. 미스터 브라운은 주어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동사는 뭐예요? has는 이제 have의 3인칭 단수죠. 브라운 씨는 has 뭘 가지고 있다. 그러면 브라운 씨는 가지고 있다. 말안 되지. 뭔가를 보충을 해줘야죠.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 목적과 자기 가지고 있는 것에 그 대상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big cat 큰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big은 뭘 수식하는 거예요? cat을 수식어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Mr. Brown has cat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cat? 큰 cat 몇 마리? 한 마리. 만약에 여러 마리 가지고 있으면 미스터 브라운 has 캐스가 되겠죠. 캐스. 여러 가지. 미스터 브라운 씨는 큰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I love you. 아까 얘기했죠. I like you. 아이가 누구? 러브라면 누가 영향을 미쳐요? you한테. 내가 아니고 I love I가 아니고 I love you.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형식 가운데 하나가 이런 3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I like horror movies. I like. 나는 좋아한다. I like. 그럼 뭘 좋아해? horror movies. 공포영화를 좋아해. 공포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공포영화 볼때참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뭐예요? 짜릿한 즐거움을 갖고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화인지 아르니까 실제 자기 몸에다 어떤 뭐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해서 고통을 주는 게 아니니까 저좀 거기에서 아찔하고 해도 자기가 쾌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공포영화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포영화 또 싫어하죠. 그때는 이제 로맨틱한 영화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액션 영화 활극이죠. 액션 영화. 어떤 사람은 코미디. 코미디 영화, 희극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뮤지컬, 음악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따라 다르죠. 그런데 I like horror movies. 나는 공포 영화를 좋아한다. I like anything. I like apple. I like cat. I like sky. 뭐든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고 그럴 경우에 그것은 주어, 타동사, 목적어를 가는 3형식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1, 2, 3형식이었으니까 다음 몇 형식일까요? 4형식이죠. 4형식. 4형식은 아주 독특한 그런 형식인데 이것은 주어에다가 동사에다가 목적어가 나오는 건데 그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그러고 이 동사는, 뭔 동사는 수여 동사라고 그러는 게 돼. 수여다. 여러분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러죠? 상장을 수여합니다. 뭐예요? 상장을 줍니다. 그 말이죠. 남한테 뭘 주는 동사입니다. 남한테는 주는 동사. 주는 게뭐 있습니까? give 오면 주죠? give 오면. 또는 send 해도 주죠? 선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give. 너한테 뭣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주는 동사를 갖다 수여 동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뭘 수여를 하면은, 무엇을 줄 것인가 결정이 돼야 돼. 돈을 줄 것인가? 사과를 줄 것인가?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줄 때는 그줄 대상이 있어야 되죠. 누구한테? 엄마한테 줄 것인가? 친구한테 줄 것인가? 너한테 줄 것인가? 그래서 누구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 할때 누구에게를 갖다가 간접 목적어라고 그러고 무엇을 줄 것인가를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I gave는 give의 과거죠. I gave 주었다. him, 그에게, 무엇을? coin, 동전을. 나는 그에게 동전을 주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가장 간단한 지금 사용식은 decoration 하나도 없는
부사구랄지 뭐 이런 아무것도 없는 가장 간단한 형식의 문장 예입니다. I gave him 뭐예요? gave는 수요동사고 him은 간접목적어 누구에게 코인은 직접목적어 무엇을 나는 그에게 동전을 주었다. 해석은 이렇게 되죠. 나는 그에게 동전을 주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사형식은 3형식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지금 him 그에게 있죠? 그것을 갖다 뒤로 빼고 I gave coin 나는 동전을 주었다. 그렇죠? 그러고 뭐 to him 그에게 그러면 to him은 뭘 수식입니까? to him은 뭘 수식이에요? 그에게 주었다를 수식어죠. gave를 수식어는 하나의 전치사 구가 됩니다. 무슨 이건 뭘 수식어니까 동사를 수식어시냐 부시 저 부사구죠. 부사구 그러니까 이것은 뭐만 뭐에 없어도 I gave coin에도 하나의 문장이 되죠. 그런데 뭘 해야 되니까 코인을 갖다가 누구한테 줬나를 밝히기 위해서 to him이라는 걸 붙여서 사형식에 나와 있던 무엇을 간접 목적을 뒤로 뺀 겁니다. 이렇게 바꾸면은 3형식의 문장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예요? I 주어고 그다음에 동사 그다음에 뭐고 목적어 이것이 뭐였어요? 앞에 있는 3형식이었죠? I 주어 목적어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부사어가 바꿔 붙거나 뭐 다른 형용사가 붙거나 하는 것은 부수적입니다. 형식 따질 때 하나 더 볼까요? I sent her a letter. I sent는 send의 과거죠. send 보내다. I sent her 그 여자에게 아까는 그에게 하고 I sent her 또는 I sent you 너에게 I sent them 그들에게 이렇게. 누구에게? 간접 목적, 이게 목적이죠?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게 사람의 목적어가 나오면은, 이게 이제 간접 누구에게 했는가? 그 다음에 무엇을? A letter. 편지를 보냈다.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다. 요즘은 편지 별로 안 보내지. 뭘 보내요? I send her an email. An email. 이메일을 보내죠? 이메일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사형식인데 사형식은 뭘로 바꿀 수도 있다?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뭘 하면 돼요? 예, 간접 목적을 빼면 되죠? 그러면 I sent a letter. 나는 하나의 편지를 보냈다. 누구에게? To her. 그녀에게. 그래서 to her는 뭘? sent를 수식어는 부사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3형식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이 반대로 오면 사형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 3형식도 반대로 오면 사형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3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꿔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 문법 시험 볼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5형식.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무슨 형식입니까? 3형식이죠. 그런데 그 뒤에서 목적격 보어가 붙는다. 앞에는 뭐가 붙었어요? 주격 부호가 붙었죠? 주격 부호는 뭐예요? 그 주어가 어떤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건 주어가 아니고 누가? 목적어가 어떤가를 설명해 주는 부호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 들어보시죠. She made me happy. She 그녀는 주어죠? made, make의 과거, 만들었다. me, 나를 만들었다. 나를 만들었다. happy,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건 누가 행복해요? She가 행복해요? Me가 행복해요? 나를, 목적이죠? 목적격인 나를 행복하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I am happy죠? I am happy하게 She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She made me happy. 이런 걸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있는 5형식 문장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I found English. 나는 영어를 발견했다. 그런데 English가 어떻다? 목적격 보어, interesting. 그러니까 뭐예요? English is interesting이죠. English is interesting. I found English is interesting.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I found English interesting. I found English interesting 하면
영어가 재밌다, 흥미롭다 하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발견했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제일 복잡한 5형 신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격적 보어죠. 됐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두 개, 팁입니다. 문장 형식에 관한 팁 두 가지인데, 아까 2형식을 때 얘기했죠? 2형식은 뭐예요? 비동사로 만드는 게 가장 간단한 2형식입니다. I am a boy, you are a student, she is a nurse, 이렇게 비동사로, they are pilots, 이렇게 비동사로 만드는 게 제일 간단한 2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감각동사, 감각동사는 감각 알죠? 감각. 냄새를 맡는달지, 본달지, 느낀달지, 느낀달지. 느끼는 건 뭐예요? 피부로도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머리 생각으로 느낄 수도 있죠? 생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감각 동사. look, 보다. feel, 느끼다. 느끼다. 그 다음에 smell, 냄새 맡다. sound, 소리를 듣다. taste, 맛을 알다. 이런 그런 동사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동사가 그 감각이 어떤가를 얘기해 주면 그게 2형식 문장이 됩니다. look은 뭐뭐처럼 보인다. look nice 근사하게 보인다. look nice feel feel sad 슬프게 보인다. taste sweet 달콤한 맛이 난다. smell bitter 쓴 냄새가 난다. sounds good 좋게 들린다. 뭐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you look happy. you look happy. 너 행복해 보인다. 너 행복해 보인다. 뭐 happy 대신에 you look unhappy. 너 불행해 보인다. 행복하고 불행해 보인다. 너 불행해 보인다. you look good. 너 좋아 보이네. 좋아 보이는 뭐예요? 얼굴이 뭐 건강해 보인다랄지 표정이 좋다랄지 할 때 you look good, you look tired, 너 피곤해 보이네. 이렇게 다양한 뭐에 감각동사를 이용한 2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고요. 예를 taste 같으면 it tastes good. 야 그거 맛 좋네. 그거 맛 좋네. it tastes good. it tastes sweet. 아 그거 달콤하네. it tastes sour. 아 그거 신해. it's so bitter. 아 그거 쓰네. It's so salty. It tastes salty. 아, 그 짜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하시고 만약에 혹시 이 단어 모르는 분들은 없겠죠. 그럼 혹시 모르면은 왼쪽 아래 일시정지 버튼 눌러놓고 사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언제든지 노트를 꺼내놓고 연필을 꺼내놓고 소리내어 읽어가면서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기초용법 할 때 그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정지시켜놓고 새로운 단어를 찾아가고 노트에다 쓰고 새로운 단어 그래서 그 스펠도 다 쓰고 아 비터가 뭐지? 아 쓰다구나 그러고 그럼 BITTER 몇 번 써봐야 됩니다. BITTER bitter 발음도 들어보고요. salt는 소금이니까 salty나 짜단 말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that sounds good, that sounds great. 아 그거 좋은 생각이나 that sounds 아주 그 좋은 생각이야. that sounds interesting. 그 아주 흥미롭게 흥미로도 흥미로움네 흥미로운 생각이야. that sounds funny. 그 아주 재밌는 생각이네. 이런 식으로 뭘 써서 감각동사를 써서 이 형식을 만들 수 있다는 특별한 예를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수요동사, 아까 수요동사 얘기했죠? 수요동사는 뭐예요? 누구한테 주는 동사. 주는 동사는 뭐가 필요하다?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간접 목적어와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직접 목적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건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3형식으로 바꿀 때에 그 간접 목적어를 뒤로 빼는데 뒤로 뺄 때 누구에게 말이죠. 누구에게를 할 때 그 수요동사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세 번째 형태는 뭐 거의 안 쓰는데요. 뭐 한두 개만 외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그 말이죠. 나에게 너에게 뭐 그런 애인데
예를 들어서 give, to를 쓰는 동사, to me, to you 이렇게. 이건 이제 give 누구한테 준다 그러면은 준다 할 때는 뭐고 써요? 누구에게 준다 그러겠죠? 그러면 to you 너에게, to me 나에게, to him 그에게 이렇게 해서 give라는 수요동사는 삼행시로 고칠 때 to를 쓴다 이 말이에요. to라는 to를 써가지고 간접 목적어를 뒤에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I gave her a present yesterday. 나는 그녀에게 어제 선물을 주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I 주어, gave 동사, her 간접 목적어, a present.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요? I gave her a present.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를 뒤로 뺀다고 그랬죠. 뭘로? To her. 이렇게 to를 써가지고요. 그럼 뭐가 돼요? 삼명식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give 아니라 tell to her, teach to her, I taught English to her. 나는 그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어? I send a letter, I send a letter to her. I bring her a paper, I bring a present to her. I show a nice cell phone to her. I write to her. 이런 식으로 이건 제일 많은 동사가 to를 쓰는 그런 동사가 제일 많습니다. 투를 쓰는 수요 동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for는 너를 위해서 그 말이죠. 너를 위해서 for you, for you. 너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make 나는 뭘 만들었다, buy 뭘 샀다, get 무엇을 이건 이제 get은 구했다 그 말이지 무엇을 구했다 뭐해서 다 그럼 뭘라고 그러겠어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주었다. 너를 위해서 가르쳤다. 뭐 그건 이상하죠. 너에게 가르쳤다. 너 주었다 하는 것은 to를 쓰지만은 만들었다 할 때는 너에게 만들었다. buy 너에게 샀다. 그건 이상하죠. 너를 위해서 샀다.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너를 위해서 구했다.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get 구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for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I bought 나는 샀다 그 말이죠. buy의 과거. I bought 그녀에게 무엇을 a present 선물을 사주었다죠. 사주었다. 그럼 뭐예요? I bought a present. 나는 선물을 샀다. 뭘? For her. 그녀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나는 선물을 샀다. 이렇게 삼형식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예의적으로 이렇게 of를 쓰는 명사가 있는데 ask. ask는 묻다 그 말이죠. ask는 묻다. ask는 뭐뭐에 대해서 묻다. 뭐뭐를 위하여 묻다, 뭐뭐에게 묻다도 뭐예요. 될 수도 있지만은 뭐뭐에 대해서 묻다 그럴 때는 of를 쓰는데 이건 ask 많지 않습니다. 그냥 ask만 하십시오. Teacher asked me a question. 선생님이 asked me a question. 나에게 질문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teacher asked a question. Teacher asked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다, 물었다. 어떤 질문을 물었다, 그 말이죠. 나에게, of me, 그럽니다. 나에게, of me. 어떤 생각하면, 뭐, to me 할 것도 같죠? 그런데 ask는, 관습적으로 of를 쓰니까, ask는 to라고 하지 말고, of를 쓰도록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ask of. give to, tell to, show to, write to, make for, buy for, get for. 그렇죠? 이 세 가지의 다른 유형으로 수요동사를 뒤로 끄집어내가지고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꾼다. 그 반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삼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to를 갖다가 앞으로 당겨가지고 I gave her a present. 이것도 마찬가지죠? for her를 갖다가 앞으로 당겨가지고 I bought her. 그때는 to나 for나 of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teacher asked me a question.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동사를 쓰면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삼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꿀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기초형 문법보다 어떤가요? 조금 양도 많고 그 다음에 수준도 조금 올랐죠?
수준도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초용법이 너무 쉬워가지고 실망하신 분들은 이제 이 초급용법 하시면서 좀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도 너무나 싱겁고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음에는 뭘로? 중급 단계 먼저 해보십시오. 중급 단계. 중급 단계를 하더라도 무엇은 먼저 오고? Easy 4K 100번. Easy 4K를 소개하는 그것은 먼저 보신 다음에 이거 뭐 초급도 별거 없는 난 중급 해야 되겠네 그러면 중급 Easy 4K 300단이죠. 301번부터 쭉 거니 이 아래 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먼저 Easy 4K 초급 단계가 기초 단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오고 초급 나오고 제일 아래에 중급 단계가 나오니까요. 쭉 하니 그 목록에 있는 것 중에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딱 하니 클릭만 하면은 공부할 수 있게 아주 편리하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제 홈페이지에 가서 그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연습을 좀 해보죠. 배운 것을 연습하는 것은 뭣도 겸합니까? 지금 복습도 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이걸 공부를 다시 해야 될지, 다시 한번더 보충을 해야 될지, 완전히 한번더 해야 될지, 두 번, 세번 해야 될지를 알수 있겠죠? 다음 문장이 몇 형식인지를 쓰고 해석하시오, 그렇죠? I go to school by bus. I go. 나는 가죠? To school by bus. To school by bus는 전부 다 부사구죠? 부사구. 뭐예요? I. To school, 학교로 간단 말이지, 이거. 버스 타고 간다. 나는 학교로 간다. 버스 타고 간다. 그러니까 to school은 말하자면 사족입니다. 사족. 뭐하기 위해서? 내 간다는 걸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I go죠. I go. 그럼 뭐예요? go는 자기 아이가 가면 내가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자동사니까. 그래서 I go to school by bus는 일형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he sang pop song 이게 제일 대표적인 거라고 그랬죠? 이 sang은 뭡니까? sing이죠? sing 노래하다의 과거형 he sang pop song 그는 팝송을 불렀다 팝송을 불렀다 이거예요 팝송 그는 팝송을 뭣뭣을 했다 하는 건 뭐예요? 목적이죠? 목적어 sang은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he sang pop song 주어 동사 목적어 하는 게몇 형식이에요? 제일 많이 쓰이는 3형식이죠. 3형식. 그 다음에 I gave him flowers. gave, give의 과거죠. give는 무슨 동사? 남한테 주는 동사. 수여 동사라고 그랬죠? 수여 동사. 그럼 뭐예요? I gave him, 그에게 무엇을? flowers, 꽃을 주었다. 나는 그에게 꽃을 주었다. 이게 4형식이죠, 그러면은. 수여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건 뭘로 바꿀 수 있다? 3명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I gave flowers. 그러고 him을 갖다가 뭐로? To him. 그러면 되죠? I gave flowers to him. 하면은 3명식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she calls her cat a prince. 그는 주어. 그녀는 주어. calls, 부른다. her. 그녀를 부른다. 그녀를 보내라. Her cat. 그녀의 고양이를 부른다. Her는 cat을 수식어는 거고요. 그러니까 she calls her cat. 그녀의 고양이를 뭐라고? Prince. Princess. 공주라고 부른다. 이건 뭐예요? Her cat is princess. 그 말이죠. Her cat is princess. 목적어의 보어가 되는 거니까 목적 보어. 주어,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것이 제일 복잡한 몇 형식? 5형식이 되겠죠. 5형식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형식을 3형식으로, 3형식을 4형식으로 바뀌는 그런 연습 문제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She teaches us English. 그녀는 teaches us, 우리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럼 뭐예요? She teaches English. 그녀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Us. Teach는 뭐예요? Teach도. To us죠. 우리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She teaches English to us. I sent her a doll. 나는 그녀에게
뭘 보냈다? 인형을 보냈습니다. 그럼 I sent a doll. 누구에게? To her. 그녀에게. 그래서 이게 I bought her a doll. 만약에 boat 같은 걸 했다고 그러면 뭐예요? Boat. I bought a doll for her. For가 되겠죠? For her. 그런데 이게 이제 buy랄지, get랄지 이런 것들은 for가 되지만은 send랄지, teach랄지 하는 건 to가 된다고 그러죠. 이건 us니까 to us, her니까 to her. 그 다음에 우리말과 같은 뜻이 들어 괄호 안에 알맞는 걸 찾아보세요. 레몬드는 차갑게 느껴진다. 이건 뭐예요? 감각동사였죠? Lemonade feels 뭐예요? Cold. Coldly? 차갑게니까 coldly인가? 아니죠. 왜냐면 이 형식이죠. 이 형식. Feels cold. Feels cold. Lemonade feels cold. 이건 뭐나 마찬가지예요. 이 형식은. Lemonade is cold나 마찬가지였죠. 비동사 쓰는 거나. 그 비동사 대신에 뭘? 감각동사를 써서 Lemonade feels cold. 차게 느껴진다. 너 멋있어 보인다. You look great. 아, 대단해 보이는데. 그러면 You are great. 그래. 그렇죠? You are great. 이 형식. 예, 이것을 뭘로? 감각동사로 바꿔서 You look great. 됐죠? 그러면 잘 풀었는지 한번 답을 보고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전부 다 문제 없이 풀었으면은 여러분은 저한테 이제 박수를 받을 그런 형편이고 다음 EG4K 202 레슨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이 중에 몇 개를 틀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밑에 발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죠? 움직여갖고 뒤로 돌아갈 수 있죠? 뒤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다시 보거나 그 모르는 부분을 다시 보거나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은 이게 다 레슨 끝난 다음에 한번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겁니다. 보면서 알았던 건 다시 단단히 다시 정리를 하고 몰랐던 건 추가로 알고 해가지고 한번 들어서 모르면은 온라인 강의의 제일 좋은 점이 뭡니까? 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프라인은 그냥 대면 강의죠. 얼굴을 보고 오는 강의는 학급에 20명이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얘기 오면은 어떤 때는 자기가 너무 어려워서 모를 수도 있고 너무 쉬워서 재미없을 수도 있고 한 반절 정도는 대개 그 중간 정도 수준에 맞춰 강의하니까 대개 그냥 재밌어 공부를 하지만은 너무 잘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재미없죠. 쉬워가지고 그 다음에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몰라서 어렵죠. 그래갖고 이런 대면 강의의 문제점이 한 반절 정도밖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강의는 어떻게 해요? 잘 알아서 재미없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보면 안 들으면 되죠. 안 들으면 돼요. 그러면 뭐 시간 낭비할 거 없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워서 못 듣는 사람은 또 한 번 들으면 되죠. 또 한 번. 두 번 들어서 부르면 세 번 들으면 되고요. 더구나 이건 EG4K는 제가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다 무료로 더구나 다 정리해가지고 제 홈페이지에서 아주 쉽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니까 여러 차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본 결과에 따라서 자기 학습 전략을 바꾸면 됩니다. 자 다시 그럼 나 정답을 체크해 봅시다. I go to school by bus. 뭐예요? I go. 완전 자동사죠? 일형식. 나는 버스 타고 학교 갔다. 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간다. 그 다음에 he sang pop song. He sang pop song. He sang pop songs. 그는 팝송을 불렀다. sang.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 I gave him flowers. gave는 give. 뭔 동사? 수요동사. him은 간접. flower는 직접 목적어. I gave him flowers. 나는 그에게 꽃을 주었다. 사형식. She called her cat princess. She called her cat princess. 그녀는 주어 calls 동사 her cat. Her cat 목적어 princess 목적 보어. Her cat is princess 그 말이죠. 목적어 오형식. 제일 복잡한 오형식입니다.
다음에 사형실, 사명실 바꿀 때 어떻게 해라? She teaches English. She teaches English 하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할때 뭘로? To를 써갖고 to us 그랬죠? Send도 뭐였어요? To였었죠? 예를 들어서 for가 되려면 by 같은 거, get 같은 거, 그렇죠? by니 get 같은 걸 쓰면은 뭘로? for her, to her가 되겠죠? Lemonade 차갑게 느껴진다. Lemonade feels cold. Lemonade is cold를 생각하면 되죠. 너무 멋져 보인다. You look great. You are great를 생각하면 됩니다. You look great. 이 형식의 그런 감각동사를 사용하는 것은 비동사를 이렇게 대치시켜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했습니까? 문장의 그런 유형을 다섯 종류로 나눠서 그 형식이 어떻게 됐는가를 봤죠? 일형식 주어 완전자동사, 이형식 주어동사 주격보, 주어고 주격보. 이 주격보는 무엇을?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She는 singer죠. I는 happier죠. 그 다음에 삼형식은 제일 많은 거 주어 타동사 목적어,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형식은 수요동사. 수요동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이 있고 삼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고 그 보어가 목적격 보어다. 목적어. 그러는 그때 그것은 목적어 is 목적 보어. 이 형식에서 그랬죠? 주어 주격 보어. 그와 같은지 목적어, 목적보어, 이 형식 것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I am happy가 붙어 있고 여기는 뭐 English is interesting이 붙어 있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오형식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감각동사는 look이랄지, feel이랄지, sounds랄지 하는 것이 마치 비동사로 대체해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감각을 표현할 때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입니다. You look tired. 너 피곤해 보여. 뭐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이니까 이 감각 동사를 잘 연습을 해 보십시오. 이걸 지금 저 연습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일시 정지시켜 놓고 연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식을 참 그래 수요 동사를 할 때는 수요 동사는 사형식을 만드는 동사로 했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필요한다 그랬고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to를 쓰거나 for를 쓰거나 of를 써서 뭘로 삼형식 문장으로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연습 문제도 풀어봤고 정답도 맞춰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는 그 요령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릅니다. 말이 빨라서 여러분이 선생님 이화구 교수님 말씀이 너무 빨라서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은 오른쪽 아래 동그라미 바퀴 같은 게 있죠? 바퀴가 이제 조절하는 겁니다. 그것을 클릭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속도가 나와요. 이 강의 속도.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속도를 갖다가 빠르게 돌수 있고 늦게 돌수 있는데 1은 정상 속도고요. 그 다음에 1.5는 1.5배 빠르게 하는 것이고 0.75는 75%로 25% 느리게 하는 것입니다. 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이 빠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0.75의 강의 속도를 맞춰 놓으면은 강의가 이렇게 됩니다. 제 0.75로 맞추면은 강의가 이렇게 늦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말이 빨라서 이해를 보도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 이거 내용이 쉽네. 내용이 쉬운데 이거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강의 속도를 갖다 1.25나 1.5로 해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말을 빨리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빨라져서 1.5로 오면은 30분짜리 강의를 20분이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부는 요령이니까요.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이 강의하는 그 속도를 조절하는 그건 정말 온라인 그런 수업의 장점이죠. 수업 시간에 지금 선생님 말 빠르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빠른 사람은 늦게, 느린 사람은 빠르게 이렇게 들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늦게 하려면 다 늦게 듣고 빠르게 하려면 다 빠르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개별 학습,
학습을 개인에 따라서 학습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학습이 온라인 학습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학습이 아주 활성화가 됐죠? 활성화가 됐습니다. 사기업체에서도 엄청나게 노트북에다가 그 학습 프로그램 실어갖고 막 팔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학교가 유치원에서 대학교, 대학원까지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아주 일상화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한국이 세계에서 온라인 교육 최고, 미국 다음에는 한국인 그런 나라인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온라인 교육이 철저하게 잘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잘못 만들면 컨텐츠 질이 나쁘면은 이렇게 공부하는 전략이랄지 방법이 좋아도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훌륭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수 있으면은 양질의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운 학습이 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왔고 또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끝납니다. The end. 끝이다. 영화 보면 제 끝에 The end 나오죠. 외국 영화 보면은. 저는 이화국이고요. 제 이름을 뭐, 저 이미 기초 영어 배운 사람들은 다 외우셨을 건데, 못 이런 사람은 이 평화로운 나라에, 나라국이고요. 평화로운 화. 그래서 이화국이라고 외우면 쉽습니다. 뭐, 이화여대를 생각해도 되지만, 이화여대는 뭐, 저하고 상관없이 저는 전북대학교 교수니까요. 명예교수입니다. 벌써 퇴직한 지가 10년이 넘은 그런, 현재, 2021년, 현재 75세 그런 명예교수입니다. 명예교수 이화국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저한테 뭐, 부탁하거나 연락할 일이 있으면 제 이메일이 있으니까 미리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이 강의는 좋다, 나쁘다, 뭐, 그 다음에 이 강의에 대해서 어떤 커멘트를 쓰고 하는 거, 그걸 일체 못 하게 했습니다. 못 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혹시 연락하거나 부탁할 일을, 선생님 보니까 이거 틀렸던데요? 연락해도 좋고요. 이 이메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 학습 사이트인데, 이건 학습 사이트라고 그랬지만은, 제 홈페이지입니다. www.이화국, 제가 이름이 이화국이죠. 이화국.co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습 사이트에 가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Easy 4K, English Grammar 4K의 단 그런 강의가 일은 한 100개가 쭉 하니 있습니다. 기초 10개, 초급 10개, 기초 25개, 초급 25개, 그 다음에 중급 25개 정도면 하면 75개죠? 실제는 74개인가 될 겁니다. 그런 정도의 강의가 돼 있으니까요. 이걸 갖다가 유튜브나 구글에서 찾으려면은 내 홈페이지 주소를 잊어먹었다. 그러면 어디에서? 유튜브나 구글에서 이화국 교수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Easy 4K가 나올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강의? 지금 이건 뭔 강의입니까?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강의죠? 그러려면은 Easy 4K 201, Easy 4K 201을 치면은 문장의 종류, 이 강의가 바로 나오고요. 그냥 EG4K만 치면은 뭐예요? EG4K에 들어있는 74개의 그런 강의들이 쭉 거니 배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제 사이트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여를 하고 배려를 하는 것이니까요. 공부해 보시다가, 재밌네. 아, 이건 나보다 누가 공부하면 더 좋겠네. 내 동생한테 좋겠네. 또는, 우리 할아버지도 요즘 저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심심해 하는데, 이 할아버지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게 치매방지에 최고로 좋습니다. 치매방지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보고 이거 공부하라고 해야 되겠네.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이 사이트를 알려주시고, 이 온라인 강의를 소개해 주면은, 그분들도 널리 이걸 활용해서 좀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첫 시간 강의를 마쳤고요. 초급 그런 기초일 때는 대개 30분이 안 되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몇 개는 30분을 넘었지만은 대개 30분이 안 되는데 이제 이건 뭐 초급은 좀 30분이 넘기는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좀 내용이 뭐보다
기초보다 많으니까요. 수준이 높은 단계니까요. 중급은 좀 더 그럴 것이고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들어오실 거죠? 예,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